시흥 정왕체육공원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동익입니다. 오늘은 안영진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수 감독이 이끌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의 11명입니다. 김상재 골키퍼 이승현, 김상균, 오성진, 정호민, 전효석, 이동희, 송민호, 임정빈, 정상규, 이창훈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정현우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유재호, 박선용, 김성진, 김준섭, 박승렬, 이유찬, 김동욱, 박재성, 김유성, 주영재 선수가 출전합니다. 뛰다가 인조잔디로 왔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상 없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의 시흥시민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FC목포가 위치를 했습니다. 선용이 직접 갈 것 같은데요. 오른발에 박선용 그대로 넘어갔고요. 자, 김준섭 왼발 그대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왼발 발등에 엄치는 임팩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뚝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른발 왼발 둘 다 찰 수 있었던 각도였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좋아 보이고요. 전방으로 길게 때려 보냅니다. 연결이 됐고요. 뒷발로 내줍니다. 아크 정면 살짝 내주면서 있어요! 벗어납니다. 자,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던 시흥시민 박선용 선수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날카롭게 감아져 갑니다. 떨어졌습니다. 세컨볼이 있어요. 벗어납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매섭게 슈팅을 가져가고 있는 FC목포입니다. 네, 박승수 감독과 정현호 감독의 공통점은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슈팅을 때려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팀 이렇게 되면 목포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역습이에요. 빠른 스피드로 올라오는데요. 좋은 선택입니다. 골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유찬 안쪽으로 있어요. 뒤쪽에 있습니다. 있어요. 빵아냅니다. 김상재의 세이브. 와, 지금도 너무나 깔끔했던 FC 목포의 역습 기회였고, 사실 중간에 수비에게 한 차례 끊길 뻔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유찬 선수가 드리블을 선택한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지만 김상재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도 슈팅 이후에 조금 아쉬움을 전반전 초반 시흥이 지금 홈구장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 FC 목포의 압박이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먼 거리 슈팅. 자, 살짝 굴절이 되면서 우선 김상재 골키퍼에게 향했고요. 그러니까 목포의 스타일을 많은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김상균이 준비합니다. 길게 던져줍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잡아놓고 슈팅 기회.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FC 목포. 그만큼이나 이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좀 헷갈리는 요소들을 주고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와!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머리 쪽에 정확하게 배달은 됐는데 김유성 선수가 점프를 뛰었을 때 그 볼의 높이가 조금 생각보다 낮았어요. 네. 그러면서 공의 방향을 완벽하게 분명히 빈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터치 패스로 지금 그 압박을 잘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원터치로 이어지고 있고요.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그대로 흘러갔어요. 띄워줍니다. 있어! 막아냈습니다. 정규진 골키퍼. 와, 지금 원터치 이야기 하자마자 지금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생각보다 너무 센터 쪽으로만 공격을 치중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흥시민의 카운터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김상균 선 기존에 있던 K3 리그 팀들 역시나 사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K4리그 출신의 이 저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 시흥입니다. 실수예요. 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 공간이 생겼습니다. 박스 안쪽 잡아놓고 슛!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시흥 시민축구단. 와, 지금 오른발에 제대로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정상규 선수입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정규진 골키퍼의 실수 이후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해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선수였다면 마음이 급해서 곧바로 골문을 봤을 것 같은데 시흥시민 선수단은 와,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침착함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하고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정상규 선수. 올 시즌 마수거리 득점이 터졌습니다. 와, 정말 이 패스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야도 너무 좋았고요. 네. 볼 잡고 수비 앞에 있어도 침착함 유지하면서 오른발 발등 제대로 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시흥시민 축구단이 1-0 앞서 나갑니다. 저 슛은 맞으면 죽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맞고 뭐 어떻게 되라 슛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 빠져나오는 목포 올라가야죠. 오른쪽 측면 한번 접어두고 올려줍니다. 슛! 살짝 벗어납니다. 와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골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볼이 떨어졌었고 김준섭의 쇄도시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방해가 김상균 선수가 방해를 해내면서 실점 왼발로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뒤쪽에서 잡아놓고 슈팅! 오호! 아~ 벗어납니다. 자, 잡자마자 박승열 선수가 각도가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른발로 한번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전반전 막판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있는 FC 1시간 또 회의를 나눴던 선수들인데요. 자. 박선영 찍어줍니다. 자 나가지 않았어요. 살려냅니다. 높게 헤더 박스 안쪽 뒤쪽으로 내주고. 슈팅! 아하! 다시 한번 잡아놓고! 오! 재차 슈팅이 이어졌습니다. 와 정말 뚫릴 듯하면서 뚫리지 않는 시흥 시민의 맞습니다. 지켜내고 있는 FC 목포 앞쪽으로 밀어주는 패스 들어가야죠. 꺾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오호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8라운드 시흥시민 축구단과 FC 목포의 전반전 1-0 시흥이 리드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정상 두 분 목소리 너무나도 좋습니다. 항상 좋은 중계 감사합니다. 아 역습이에요. 자 FC 목포가 올라옵니다. 자 반대편에 돌아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크 정면 김윤석 굴절 이후에 김상재가 잡아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급해 보였던 김윤성 선수였고요. 그러니까 왼쪽에도 동료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줘야 할까 직접 때려야 할까 순간적으로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윤성 선수가 왼쪽으로 파고 가져갔지만 그게 하필 또 수비 발 정면으로 좀 향하면서 아쉽게 기회가 무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임정빈 아크 정면입니다. 아 턴동작! 잘했습니다.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와 턴동작 하나로 모두를 녹여버렸던 이창훈 선수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가 엄청난 턴동작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만 이 공이 골대 맞고 나갔습니다. 야 정말 그 한 번의 터치 하나로 수비 녹이고 왼발 슛. 그래서 이창훈 선수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즌 K4리그를 폭격하다시피 했었던 길게 뿌려줍니다. 이창훈이 앞쪽으로 일단 비어 있습니다. 스피드 있어요.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성진 선수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도 시흥에게 추가 골이 나올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는데요. 네. 사실 지금 패스가 저는 연결이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우성진 선수 스프린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아직까지 우성진 선수는 득점이 없는데 이번에도 득점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보여줬던 패스 아 상당히 또 시야가 좋네요. 네. 뭐 아 지금도 밀고 들어갑니다. 목포입니다. 주영재 아크 정면 버텨냈어요. 주영재 살짝 내줍니다. 접고 슛! 터스코랍니다. 땅을 치고 있습니다. 박승열 아 정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기회였는데 네 야. 여기에서 돌아서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승열 선수도 마찬가지로 턴동작 하나로 수비 벗겨내고 지금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좀 많이 급이는 않고 있습니다. 박승열 선수의 슈팅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후반전에 슈팅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뭐 게다가 이제 시흥 시민은 전방 압박을 또 진행을 하고요. 자, 애매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뒤쪽 컵백 해줬습니다. 슈팅! 골!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이창훈! 와, 엄청난 쐐기골!
최영시민의 이창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훈 선수의 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완벽한 시흥입니다. 이 순간을 간직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흥시민 축구단이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두 점 차 리드 앞서갑니다. 지난 시즌 K4리그 골폭격기 이창훈이 지금 이렇게 되면 K3리그 시즌 3호 골을 터뜨리면서 팀내 최다 득점에 또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훈 선수가 6라운드에 득점을 기록했고 7라운드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8라운드에 다시 한번 득점포를 만전에 보여주던 목포의 전진수비 느낌을 지금은 시흥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러면서 곧바로 전방 압박이 성공을 했고요. 지체하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던 이창훈 선수입니다. 자, 이 백패스가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규 선수의 위치를 봤을 때도 분명 이창훈 선수가 압박을 하면 뒤로 오는 백패스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그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였거든요. 김준섭 갑니다. 지나쳤고요. 김준섭 때립니다. 와! 쳐냈습니다. 와, 이걸 막나요? 자, 상당히 날카로웠던 김준섭의 프리킥이었는데요. 와. 마지막에 조금 떨어졌을 때 김상재 공이 올라와 있어요. 낮게 전방 압박 시도하는 FC 목포. 정상규. 오. 뺏어냈어요. 뺏습니다. 박승렬. 반대편. 동료가 없었습니다. 아, 동료 선수들은 조금 컵백 위치에 있었는데 박승렬 선수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한다고 이제 제스처로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포착했던 박승렬.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다시 한번 파포스트. 이번에는 벗어났습니다. 앞선 프리킥에서 너무나 좋은 슈팅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준섭이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네. 정다원 직접 갑니다. 벽에 가로막혔고요.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막 달려가지 않아도 네. 그냥 파워 슈팅을 때리고 있네요. 김진아 뒤쪽으로 있어요. 슈팅! 있어요. 높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접어놓고 인사이드 감아차기를 노렸는데 여기에서도 이 송민호 선수의 패스가 워낙 좋았고 그리고 나서 교체로 들어갔던 황신중 선수의 슈팅까지. 황신중 선수도 아직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8라운드. 오, 지금 네. 자, 경기 이후에 양 팀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자, 선수들 자, 감정을